11개의 안타와 6개의 블랫을 얻었지만 12개의 잔루를 남기며 3득점에 그쳤습니다. 후에 동점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한 장면도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경기를 끝까지 쫓아간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NC는 잠실에서 LG와 맞붙습니다. LG는 최근 산발적인 공격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롯데와의 어제 경기에서는 솔로 홈런을 제외하고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연장 10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재기를 노리는 LG는 김선우를 선발로 우리 NC를 상대합니다. 김선우는 친정팀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2개의 홈런을 포함해 총 4실점하며 패전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이정욱과 손시현이 과연 김선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종호와 박민우가 경기 초반부터 김선우를 흔들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NC는 김선우의 노련함을 상대로 패기 있는 노성호가 선발 등판합니다. 9위로 타자를 압도하는 자완 노성호는 최근 하나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등판해 5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오토하며 5선발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시즌 첫 1군 무대에서 재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게인 2013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팀과의 맞대결입니다. 창단 첫 승리를 이뤘던 그날의 감동이 오늘도 재현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